선구의 북극에 위치하면서 어떤 규절이든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별을 북극성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북극성은 폴라리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극성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만 2000년경 지구의 북극성은 직녀성 베가였습니다. 저는 5덕까지는 쌓지 못한 3덕 정도 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판타지 소설 많이 보고 애니도 좀 보는 정도였죠. 2009년 시대를 풍미한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괴물이야기 바케모노가타리인데요. 중급의 덕력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엔딩곡이 또 덕심을 자극하는 훌륭한 노래입니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라는 노래인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가사가 있습니다. 저 별이 데네브 알타이르 베가야.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여름철 대삼각형을 떠올리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 간신히 직녀님은 찾았지만 견우님은 보이지 않아. 이래서야 직녀님이 외로운걸. 원래 가사를 지극한 게 아니라 제가 내용을 약간 의역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사 덕분에 제 또래의 수덕들은 여름철 대삼각형을 찾을 줄 몰라도 이름만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직녀성이라고 생각했던 베가가 한때 북극성이었다니 이렇게 또 재밌는 소재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바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인해 기원전 1만 2000년경에 북극성이었고 또 앞으로 1만 2000년 후에는 북극성이 될 베가는 여러모로 재밌는 항성입니다. 먼저 베가는 별의 밝기를 표현하는 겉보기 등급에서 0등급, 즉 기준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1856년 노먼 로버트 포그슨 선생님께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1에서 6등급 밝기 기준을 확실한 체계로 만들고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때 포그슨 선생님께서 원래 0점을 폴라리스는 2등급이다 라고 지정을 했었는데 조금 후대 천문학자들이 볼 때 폴라리스의 밝기가 약간 변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베가를 0으로 잡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왜 베가가 선택되었는지 궁금해서 이리저리 키워드를 바꿔가며 검색을 해도 도통 이유가 나오지 않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베가는 현대적인 항성의 광도 측정 체계에서 기준을 맞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베가의 밝기도 아주 약간의 변동이 있고 또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0에 가깝지만 다른 파장에서는 약간 다르기도 해서 베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태양을 제외한 항성 중 최초로 사진을 찍은 별입니다. 1850년 7월 17일 하버드대학 천문대에서 음판에 약 20분간 노출시켜서 베가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림처럼 보이시겠지만 당시로서는 최고로 뛰어난 사진 기술입니다. 베가의 나이는 약 4억 5천만 년으로 수명 중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베가는 태양의 2배보다 약간 더 무거운데 수명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억 년 정도입니다. 베가는 자전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자전에 걸리는 시간이 약 16.5시간으로 태양이 27일 정도 걸리는 걸 생각하면 거의 40배나 빠르게 돕니다. 그런데 반지름은 태양 2.5배 정도 되니까 베가의 적도 부근에는 어마어마한 원심력이 작용하죠. 그 결과 이렇게 엄청 찌그러진 타원형이 됩니다. 베가의 회전축과 지구의 방향이 거의 일치합니다. 즉 아주 낮은 확률로 베가가 초신선 폭발을 일으키거나 감마선 폭발을 일으킬 경우 지구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베가는 지구에서 25억 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항성이거든요. 두 가지 다행인 점은 첫 번째로 베가의 수명이 5억 년 넘게 남았으니 우린 안전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베가의 질량으로 초신선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색 외성이 된 후 무언가 이래저래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베가에서 태양을 보면 약 4등급 정도의 별로 보인다고 합니다. 4등급의 예시로는 작은 곰자리 베타가 있습니다. 은하수로 가운데 두고 만나지 못하는 아련한 이야기의 주인공 베가였습니다. 베가를 찾아보다 보니 또 견우성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다음엔 견우성 이야기를 정리해오겠습니다. 다들 평안한 밤 보내세요. 북극성에 대해 조금 덧붙입니다. 늘 같은 자리에 존재하는 별이라고 있는데 또 바뀐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이는 지구의 세차 운동이라는 것 때문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돌아가는 팽이의 중심축이 회전하는 모양입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이 세차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 지구의 회전축이 원을 그리며 회전하게 됩니다. 지구는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천구의 북극은 원을 그리며 회전한다. 북극성이란 천구의 북극에 가장 가까우면서 밝은 별을 말한다. 그러므로 북극성은 일정한 주기를 갖고 변한다.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하면서 그리는 원이 있습니다. 저 원 주변에서 가장 밝은 별이 북극성이 됩니다. 세차 운동의 주기가 약 25,800년이기 때문에 기원전 12,000년쯤 북극성이었던 베가가 기원 후 14,000년쯤 다시 북극성이 됩니다. 그럼 진짜 끝!